북한은 최근 잇따라 발사한 미사일들을 초대형 탄두미사일이나 다탄두미사일이라면서 성공했다고 주장했지만 미국 내 전문가들은 실패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북한은 아직 관련 역량을 보유하지 못한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이딴 실험 실패 속에서도 많은 것을 배웠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술 개발에 매진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미사일 총국이 신형 전술탄도미사일 화성포 11타 4.5 시험 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했으며 신형 미사일은 4.5톤급 초대형 탄두를 장착하는 전술탄도미사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한국군 당국은 발사한 두발 가운데 한 발은 평양 인근에 추락해 실패했다면서 북한의 발표는 기만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사일 전문가인 반벤디펜 전 국무부 국제안보 비확산 담당 수석 부차관보 역시 한국 측의 분석대로 북한의 발사는 실패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And the North Koreans didn't provide any substantiation of that. They didn't provide any video. They didn't provide any details about what the impact area was, etc. 실제로 북한은 2일 화성포 11타 4.5 시험 발사 사실을 대외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에만 게재하고 주민들이 보는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는 싣지 않았습니다. 관련 사진도 공개하지 않았는데 북한이 성공했다고 주장하는 무기 시험을 대내 매체에서 보도하지 않은 것은 한국 군 당국의 분석처럼 평양 인근에 추락했기 때문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북한은 지난달 26일에도 여러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다탄도 미사일 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주장했지만 한국 합동참모본부가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해당 미사일은 상승 단계부터 동체가 비정상적으로 흔들리는 현상을 보이다가 폭발하면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마이클 오헨런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이 같은 한국과 북한의 상반된 평가와 관련해 북한의 독재 체제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한국은 성공과 실패를 있는 그대로 제시하지만 북한은 독재적이고 전체주의적인 방식으로 그들이 주민들에게 들려주고 싶어하는 메시지만 전달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오앤런 선임 연구원은 그러면서 북한은 지속적으로 기술을 개발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And I think it will keep devoting a lot of resources to this and will keep doing a lot of testing. So over the next few years, I would expect that North Korea will get better at MIRV technology. 북한이 최근 잇따른 발사 실패에도 불구하고 성공이라고 주장하며 북한 주민들을 속이는 것은 북한 내부 불안정 때문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Kim Jong-un is facing a lot of challenges internally. A fair amount of instability. He's trying to manage that through his interactions with Putin and so forth. But he can't really afford to have it announced that two out of three of his most recent missile launches were failures. I think he's quite prepared to deceive his people with claims of successes when in fact apparently two of those launches were failures.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